험한 고갯길, 그저 무사히 넘길 바랐던 옛 사람들의 걸음을 떠올리며 지금부터 영남대로의 세 번째 여정을 이어갑니다. 청도에서 상주까지 이어지는 영남대로 구간은 약 114km. 수려한 산세를 따라 천천히 옛길을 걷다 보면 영남대로의 주요 고갯길 중 하나로 봉화산과 상원산 사이에 있는 팔조령을 만납니다. 경부선이 영남대로를 밀어내고 철길을 낼 때도 옛길로 남겨졌던 고갯길. 팔조령은 청도에서 대구로 가던 길 중 관리들이 다니던 가장 짧은 거리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이 바로 팔조령 옛길입니다. 이 팔조령은 관로였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가장 중심되는 영남대로 옛길이기 때문에 관원이나 모든 공무를 행하는 사람들이 넘었던 고개가 바로 이 팔조령 고개입니다. 관로의 중심이었던 팔조령 옛길이 지금은 호젓한 산길로 남아있는데요. 세월 따라 팔조령의 풍경도 변해왔습니다. 날이 맑은 날은 저기 화양읍, 청도읍까지 보이는 곳이 팔조령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팔조령이 이렇게 이제 급하게 올라와가지고 바로 이곳에서 만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지방도인데, 예전에는 이 길이 좁아가지고 이 인근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부역을 시키면서 길을 넓혔어요. 그때 예, 보수가 바로 이제 밀가루였었죠. 밀가루를 주면서 이 길을 넓혀가지고 이제 그 이 길이 그 지방도가 됐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청도와 대구를 잇는 아주 중요한 교통로였었는데, 요즘에 또 세상이 살만하다가 보니까 또 팔조령 터널이 뚫리면서 이 길이 이렇게 한적한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불구불한 흙길에서 신잡로로, 그리고 쭉 뻗은 터널로 길의 변천을 겪어온 팔조령. 옛길과 새길이 어우러진 팔조령을 걷다 보면 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 접어드는데요. 가파른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 험난한 고갯길에 잠시 쉼이 되는 고즈넉한 사찰을 만납니다. 깨끗한 공기와 평화로운 산세가 어우러져 누구에게나 휴식을 선사합니다. 아이고, 덥네요. 예, 예. 좀 앉아도 되죠? 예, 예. 여기는 어떻게 더위가 괜찮으세요? 예, 그 산속이 돼가지고 예. 아, 나무 밑에서 찬바람도 좀 불어오고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팔조령을 넘어가지고 가던 그 나그네들이 이 석주사에 많이 들렀었던가요? 예, 예. 그렇죠. 옛날부터 그 부산 쪽에 사람이 많이 살아가지고 예. 부산서 그 양산을 거쳐서 예. 그 묵음 쪽으로 해서 길이 나 있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여기 또 유일하게 이 고개를 넘어야만이 대구 넓은 지역이 나왔는데, 이제 석주사를 거쳐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요즘에도? 예,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아, 그래요? 이 길로 해서 그 등산도 가고 예. 또 내려올 때도 이렇게 내려와서 절에 또 더우니까 물도 마시고 쉬었다가 그렇게 법당에 가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갑니다. 은은한 향의 차 한 잔에 고갯길의 피로가 풀립니다.
팔조령을 내려와 닿는 달성군 가창면 우롱리 마을은 조선 최초 일본인 귀화 장수였던 김충선 장군을 만나는 길입니다. 18세 전까지요. 예. 예. 상양문으로. 예. 우리 시조님이 귀화하시고 나서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 쪽을 향해서 내놓는 문입니다. 예, 여기서 다른 곳에 일본 쪽입니다. 부산을 거쳐가지고 일본이 예, 일본 있으니까. 남쪽을 예. 정확하게 예, 방향이 만들어져갔습니다. 예. 고국을 그리워하면서도 조선을 위해 헌신했던 김충선 장군. 후손들은 지금도 그의 평화정신을 기리고 있는데요. 임진왜란 당시 일본 장수였지만 명분 없는 침략에 저항해 조선의 편에서 싸운 이가 김충선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춘미라는 사람이 상계를 장계를 올렸어요. 차 일본 이런 장수가 이 성을 탈환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이렇게 하니까 조정에서 누구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조 임금이 아 그 이름은 뭐야? 이름도 없고 일본 이름 사야가라는 장수입니다. 그래 그나마 성과 이름을 하사하겠다. 그래서 그때 이름을 바다를 건너왔다고 김해도 하고 나라에 충성하라고 충청 충차 선하게 살아왔다 승차 그래서 김충선 석자를 하사를 하셨어요. 7년에 걸친 전쟁에서 큰 화력을 펼쳤던 김충선 장군. 그는 임진왜란 당시 부산에 착륙해 자신이 이끈 왜군 500명을 데리고 경상도 병마절도사 박진에게 귀순했는데요. 이후 조총 부대를 지휘한 경험을 살려 조총과 화약 제조 기술을 조선군에 전하며 숱한 전투에 참전해 조선의 승리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전쟁 이후 그가 터를 잡았던 달성군 우롱리엔 지금도 그의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뤄 살고 있는데요. 광복 70주년을 맞아 그의 일대기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시조님께서 오실 때 기화를 하셔서 조총 기술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거를 많이 전파를 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새로운 데 부각이 되고 하니까 우리로서 어떤 자부심은 대단하죠. 달성군을 지난 영남대로 옛길은 대구 도심으로 그 길이 이어집니다. 한약재를 비롯한 각종 물산들의 이동길로 번성했던 영남대로. 그 길은 선비의 길이자 선비의 세상이기도 했습니다. 영남대로를 통해 수많은 선비들이 과거길에 올랐던 대구엔 지금도 학문의 정신이 밴 옛 서원이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도학의 대종이라 불리는 한환당 김괭필을 기리기 위해 세운 도동서원은 수백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선비의 이상향을 기리며 지금도 선비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서인들이 모두 정권을 잡고 할 적에 남인들은 그 정계 진출을 못했어요. 그러니 학자들이 딴 일을 할 수는 없고 하니까 모두 모여서 참 공부에 심취를 하시다 보니까 학문이 모두 발달이 되고 선비들이 많이 배출된 원인이 그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라 자연인 갱분이 요봄말지서하니 존자기하니 학문의 심취에 행동 하나 생각 하나를 치우침 없이 살아왔던 선비. 옛 서원에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선비가 가고자 했던 길과
선비가 추구하던 학문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가치의 재발견, 그런 또 참 선비라는 그 정신이 갖고 있는 우직함, 뭐 좀 뭐라고 말하면 고집스럽고 이런 그런 바탕에 깔린 그런 성품 내지는 성질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옛 사람의 정신이 배어나는 영남대로 여정 속에서 옛 서원에서의 하룻밤은 더욱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정갈한 옛집에서 옛 사람들의 삶과 정신을 떠올리다 보면 지친 마음을 다독이는 치유의 시간이 됩니다. 예, 서원은 사실 옛사람들이 머물면서 공부를 하던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곳에서 하루에 자면은 공부의 연장선상이면서 그리고 옛사람들과 그 어떤 그 예, 속 깊은 대화를 나눈 거는 같은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에 그냥 묵어요. 옛 사람의 향기 속에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밤입니다. 대구를 지난 영남대로 옛길은 경북 칠곡으로 그 길이 이어집니다. 옛길의 흔적을 찾아 칠곡으로 접어드는 길.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영남대로 옛길 위에 남은 또 하나의 역사적 현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한국전쟁 당시 최대의 격전지이자 낙동강 최후의 방어선, 바로 칠곡군 가산면 다불입니다. 지나가던 길손들을 머물러 가게 하던 다부원이 있었던 이곳에서 한국전쟁 당시에 가장 큰 격전이 벌어졌었죠. 예, 1950년 그 워커 장군, 그러니까 이곳까지 그 예, 한국군이 밀려버리고 나니까 워커 장군이 그 부하들을 모아두고 우리는 이곳에서 죽을지언정 물러날 길이 없다. 배수진을 쳤었는데 그 당시에 북한군 3개 사단이 이곳으로 총집결했어요. 강력한 의지로 절박했던 방어선을 지켜내고 반격의 발판을 마련했던 워커 장군. 그의 지휘 아래 국군은 절체절명의 방어선이었던 칠곡당에서 대구를 공략하려는 북한군을 상대로 결사의 항전을 벌였는데요. 24시간 하루에도 두 번, 세 번을 뺏었다 뺏겠다, 뺏었다 뺏겠다. 그러니까 그 횟수를 몰라요. 수류탄을 뺄라고 해도 막 양짝, 팔 양짝들이 막 피가 나오는데 뭐 뺄 돌이, 뺄 힘이 있겠지만은 이거 뺀 시간에 벌써 방맹이 수탄이 넘어오는 거예요. 이렇듯 국군과 유엔군은 55일간 치열하게 벌어졌던 다부동 전투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승리하였고 전쟁을 후퇴에서 반격으로 대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전투하다가 양짝 다리, 양짝 팔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같은 군번 같이 훈련받던 전우가 막 나를 이렇게 한짝 팔을 미국서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걷지를 못하니까 그 자리에서 쏴 죽이지만은 너나 살아라 해도 그럴 수 없다 하면서 그 친구가 이게 미국서 나는 건너와서 살았어요. 유악산 봉우리에 그리고 낙동강 기슭에 남아있는 그때 그날 그들의 고귀한 희생이 지금도 민족의 아픔으로 칠곡당에 서려 있습니다.
칠곡을 지난 영남대로 옛길은 이제 구미로 그 길이 이어집니다. 구미를 지나는 옛길엔 낙동강 동쪽 구릉지대에 펼쳐진 옛 무덤들이 길손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데요. 이 일대를 장악했던 지배층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길 양쪽으로 한 260여 개의 고분이 이렇게 있는데 과연 어느 때 어떤 사람이 묻혀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집단적으로 그 많은 고분이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사적 제33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미에서 영남대로 옛길은 이제 선비의 꿈도 보부상의 애환도 잠시 숨을 고르던 길을 향합니다. 바로 구미를 통과해 상주로 접어들던 영남대로의 옛 물길, 낙동나루인데요. 낙동나루터 절벽 위의 쉼터, 관수루에 오르면 낙동나루에 번성했던 옛 시절을 만납니다. 여기 보면은 다 그 수많은 시인 무객들, 이왕 선생이 쓴 글도 있고 전부 다 저렇게 있잖아요. 권오복이랑 또 김일손. 선생님, 네. 여기 올라오니까 경치도 참 좋고 시원하고 풍광 참 좋습니다. 네. 왜 이 우리가 이 낙동강을 낙동강이라 그러는지 말씀 좀. 예. 낙동강은 원래 황산강, 황산아 이제 그런 이름으로 불렸는데 상주의 옛 이름이 낙양이고 낙양의 동쪽에 있다 해가지고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그래서 이 강을 갖다가 낙동리를 따가지고 낙동강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낙동강의 바로 그 어떤 상징적인 곳에 우리가 와 있는 곳이지. 낙동나루는 낙동강 백길을 이용해 들어오는 배들과 구미를 통과하는 영남대로의 주요 길목으로 오랜 세월 중요한 교통로 역할을 해왔는데요. 1960년대 나루터 근처에 다리가 놓이기 시작하면서 북적이던 나루터 풍경은 이제 몇몇 주민들만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게 됐습니다. 그 사대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강이 깊어가지고 그때 홍수가 좀 매일에 뜨잖아요. 양쪽은 너희가 붙어가지고 짓는데 이 어깨 대고 그 이제 다 풀리 이 골목 들었지. 한국 전쟁 직후까지만 해도 낙동나루는 뗏목이나 동력선으로 버스를 실어 나르며 백길의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백길을 통해 상주와 문경을 거쳐 서울까지 갔는데요. 추억 속으로 사라진 낙동나루터. 그곳을 지나 길은 상주로 접어듭니다. 이번 여정에서는 어떤 그 고개를 많이 넘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전쟁의 어떤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다부동 전투를 지나고 그러면서 이제 선산 고분군이나 그곳을 지나가지고 낙동강까지 이르는 그래서 한국전쟁에도 그 낙동강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 영남의 역사 속에서 낙동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기간이었습니다. 낙동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점촌을 지나고 점촌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옛길인 관갑천잔도 또는 고모산성 그리고 또 문정세제를 지나가지고 고사리 수련원까지 이르는 우리나라의 옛길이 가장 아름다운 구간 그 길을 걸을 예정입니다.
낙동강을 뒤로 북쪽으로 이어지는 영남대로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백두대간의 긴 줄기가 지나는 상주와 문경의 옛길을 걸어 아름다운 고갯길의 대명사 문경 세제로 향합니다.